제목에 제가 레깅이 안 되는 이유, 그렇게 이제 올릴 거거든요, 나중에. 네, 레깅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뭐 보통 레슨을 하면 끌고 내려와라, 레깅 각도, 그 다음에 뭐 풀리지 마라, 그 다음에 임팩은 손이 앞으로 나가서 핸드 퍼스트. 원래 정확한 용어는 포워드 프레스, 뭐 앞으로 프레스, 공을 압착시키는 뭐 그런, 아니면 다운블로, 릴리즈, 뭐 모든 골프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동작들이 이제 잘 안 되는 이유는, 골프 스윙이, 골프 스윙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공을 쳐서, 공을 어떻게 전달시키느냐의 그런 이제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도가 어드레스 때 좀 틀어지더라고요. 네, 골프 스윙은, 뭐, 레깅부터 설명할게요. 레깅은 그냥 여기서 이제 보통 레깅이라고 하면 전부 다 손목을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지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고. 그리고 이제 레깅이란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 접근 방식을 뭐 파워, 네, 거리를 얼마나 더 보내느냐, 파워가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손목을 이제 꺾어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 파워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잘 보세요. 손목을 덜 꺾고 레깅을 안 하고 그냥 치면은 뭐 살살 쳤거든요. 뭐 세게 안 쳤거든요. 그러면 한 128m 나갔죠? 같은 느낌으로, 물론 레깅 손목을 꺾어서 잘 꺾고 사용하면 더 살살 쳐도 거리가 나갑니다. 조금 더 증가를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손목을 꺾고 그걸 유지하는 게 마냥 파워를 증가시킨다거나 그게 마냥 레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카메라로 찍었을 때 손목의 각도가 뭐 더 이렇게 뭐 꺾이고 끌고 내려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쳐서 꺾고 이렇게 친다. 네. 그러면 깎여맞고 그 다음에 거리도 더 안 나가는 뭐 그런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깅을 보통 파워로 인식을 하고 손목을 꺾어서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하니까 정작 왜 레깅을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레깅이라는 건 왜 하냐면은, 이 골프는 어떻게 해야 거리가 증가를 하냐면, 이 로프트가 있죠. 기본이 로프트. 이게 로프트가 눕혀져 있는 상태.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뭐 로브샷 하듯이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스윙의 과정에서 이 로프트가 세워지면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맞으면은 여기서 각도가 눕혀 있는 이 각도가 세워지면서 임팩이 되면서 공을 압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트의 각도가 뭐 이 로프트 각도는 샤프트 각도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샤프트 각도 이렇게 하면 로프트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샤프트를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냐, 샤프트를 이렇게 눕히는 그 느낌을 스윙해서 여기서부터 샤프트를 세우면서 공을 땅 쳐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탁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스매싱을 한다 생각하면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빼서 그냥 이렇게 스매싱을 하지 않겠죠. 스매싱을 할 때는 보통 약간 손을 이렇게 열죠. 여는 상태, 그리고 눕히는 상태에서 드라이브 닫아주면서 세워주면서 돌리는 뭐 이런 식으로 눕히는 과정이 항상 있어야지 세워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을 압착을 시키든지 아니면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스윙의 과정은 로프트가, 샤프트가 뭐 각도, 로프트가 눕혀지는 각도에서 세워지는 각도로 치는 게 스윙의 과정과 뭐 어드레스에서 임팩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레깅은 이걸 뭐 마냥 손목을 꺾는 게 아닌 내가 로프트를 낮춘 상, 누워있는 로프트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레깅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뭐 각도라고 하죠, 레깅. 그냥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 뭐 핸드포스트 아니면 그립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로프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더 만약에 로프트를 이렇게 세운다. 그럼 완전히 땅을 이제 쥐어받겠죠. 그죠? 그래서 세워놓은, 요렇게 로프트를 이미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스윙을 하고 이 각도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와야 그 각도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손목의 각도는 처음 올라갈 때 꺾인 양과 내려오는 꺾인 양이 거의 비슷해야 그냥 뭐 세워져 있는 상태로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몸으로 몸을 바디턴을 하면서 멀리 보내는, 그런 몸이 이제 내가 뭐 로프트를 세운다라든지 샤프트가 이렇게 눕혀졌다 세우는 이런 과정이 아닌 그냥 세팅된 상태에서 몸의 턴에 힘으로 보내는 게 이렇게 이제 미리 세워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한 레깅, 그래서 레깅 각도가 그렇게 뭐 끌고 내려와라 아니면 레깅 각도가 더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처음에 그냥 코킹을 한다고 손목을 딱 꺾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면 오히려 더 풀리면서 내려와요. 네. 레깅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한 로프트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백스윙을 하는데 로프트를 세워볼게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이 로프트가 세워지면 백스윙을 할 때는 여기서 그립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로프트를 세우려면은 헤드만 오면은 로프트가 더 증가를 하겠죠. 로그샷이 되겠죠. 스쿠핑이 됐고. 그래서 로프트가 눕혀져 있는 상태, 그립이 가는 요 상태에서 로프트를 세우기 위해서 이 그립이 앞으로 오는 게 손목이 코킹이 되고 여기서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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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올수록 손목 각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영상으로 보면은 내려올 때 오히려 손목 각도가 증가되고 끌고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레깅은 이 로프트를 증가시키는 과정이에요. 증가. 왜냐면 처음에 어드레스를 만약에 그냥 뭐 체가 저 이렇게 그냥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저는 항상 스퀘어로 잡으니까 그냥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치면은 공이 그냥 뽕 뜹니다. 뭐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거리를 더 보내려면은 아까 말한 샤프트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공이 맞아야지 뭐 아착이 되든지 뭐 다운블러가 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맞아야지 그렇게 맞아야지 이 각도가 내 손목의 각도가 로프트를 세우는 과정에서 꺾이면서 레깅이 유지가 되고 끌고 내려와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제가 영상에서 뭐 거의 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얘기죠. 그죠? 핸드포스트. 네. 처음부터 이렇게 로프트를 세워놓은 상태는 더 세우면 안 돼요. 로프트를 눕혀놓은 상태는 당연히 공을 잘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거를 세우느냐 하는 과정을 내가 스윙해서 한다고 하지만 로프트가 미리 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로프트를 스윙의 과정에서 더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포즈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러닝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면 러닝 어프로치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더 로프트를 이렇게 세우진 않겠죠. 그냥 러닝 어프로치는 이미 샌드도 뭐 피칭이나 9번이나 8번 정도의 로프트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세워놨으니까 그냥 몸으로 이렇게 돌리고 바로 때리는 로프트의 변화가 없는 스윙이기 때문에 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퍼스트 어드레스는 왜 하느냐? 어드레스를 딱 잡은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뭐 밴드에 글도 남겼는데 왠지 이유를 알고 뭔가 기본을 하거나 이유를 알고 그 동작을 취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배우면 당연히 어드레스는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립이 왼쪽으로 와야 된다. 왼쪽 허벅지. 그리고 요렇게 잡아야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왼쪽 허벅지 기본이네. 그냥 당연히 놓지.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드레스 때 자기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로프트를 증가를 시켜서 나중에 증가를 시키기가 어려운 뭐 자세라는 그런 아니면은
왜 허벅지로 가는지 그런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로프트를 세워놔요. 그리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미 로프트를 세우는 상태니까 여기서 더 로프트를 증가시키게 세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레깅이라는 것 자체 아니면 끌고 내려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의 이제 뭐 그런 게 되면 이미 프로고 이미 고수고 뭐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로프트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고 그 로프트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게 로프트를 스윙을 하는 내 동안에 로프트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로프트를 그립을 앞으로 빼서 세우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를 열었다 닫으면서 세우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로프트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페이스를 열었다 닫으면 그거 자체도 로프트가 증가를 했다가 뭐 닫혔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또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로프트를 증가를 시키는 이 과정을 어드레스 때 로프트가 증가가 돼 있으니까 이 과정이 필요 없는 어드레스와 스윙을 하니까 당연히 이 과정을 모르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뭐 또 말이 길어지면 너무 또 너무 지겨우니까 해서 레깅 제 이제 처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할 때 레깅을 쭉 하고 끌고 내려오고 딱 임팩트 보면 이렇게 손이 좀 앞으로 나와 있죠. 핸드 퍼스트 임팩트 뭐 포워드 프레스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면 처음에 잘 보세요. 두 가지 스윙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거는 6번 아이언이에요. 6번 아이언.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살살 해볼게요. 그러면은 살살하는 경우에 이렇게 치면은 발사각이 한 11도가 나오죠. 그죠? 굉장히 낮은 겁니다. 6번 아이언으로 치면. 6번 아이언은 뭐 한 18도, 뭐 16도에서 18도, 뭐 높이 치면 20도 뭐 이렇게 나오는 클럽이니까 11도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뭐 이렇게 낮은 탄도예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뭔가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 생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고 레깅을 하는 그런 각도가 생기죠. 그러면 또 10도가 나왔죠. 굉장히 낮은 탄도죠. 근데 요 탄도를 같은 다른 스윙으로 같은 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한 로프트를 세워놓은 러닝 어프로치 자세를 하고 러닝 어프로치 자세를 하고 그냥 몸만 돌리면은 비슷한 각도가 탄도가 나와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은 그냥 세워놓고 바디턴 몸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 보이지 아까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안 보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레깅도 못하는 거예요. 레깅은 그냥 마냥 손목을 꺾는 게 아닙니다. 네. 레깅은 손목을 그냥 마냥 꺾는 게 아니라 로프트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로브샷 할 때는 반대겠죠. 로프트가 이제 이렇게 로브샷 같은 경우는 로프트가 세워지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눕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프로들은 로브샷을 할 때도 여기서 레깅 각도가 오면서 뭔가 릴리즈를 하면서 로브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그냥 마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로프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못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프트가 세워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페이스를 이렇게 열면서 다시 로프트를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로프트를 세웠다가 다시 눕히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로브샷도 프로들이 보면은 레깅이 각도가 유지는 되는데 로브샷이 로프트가 더 눕혀지는 그런 게 되는 게 로프트를 세웠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아웃인으로 깎아서 로프트를 눕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브샷도 충분히 레깅 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깅이라는 거는 로프트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깅을 잘하고 싶다. 끌고 내려오고 싶다. 나는 영상에 보면은 항상 풀리고 뭐 이렇게 뭐 캐스팅이 되고 난 끌고 내려오고 아무리 끌고 내려오고 싶어도 각도를 유지하고 싶어도 그걸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걸 필수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드레스 때 절대 로프트를 세워놓고 여기서 골프채는 절대 여기서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가 골프채의 기본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는
골프채는 스펙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6번 정확하게 30도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거치대에 뭐 이런 스펙을 재는 게이지에 6번 6번 제가 가진 30도를 재면은 한 요 정도 각도로 나옵니다. 요게 6번 30도의 각도지만 이게 요렇게 재버리면은 6번이 한 25도 한 아니면은 뭐 23도 요 정도 각도로 변해요. 그러기 때문에 스펙을 벗어난 각도입니다. 스펙에서 로프트가 세워진 각도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 30도의 각도에서 왼쪽 허벅지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로프트를 세워놨기 때문에 아까 말한 스윙의 과정에서 세우는 걸 못해요.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스윙의 과정에서 로프트를 세우는 그 손목의 꺾임, 로프트를 이렇게 손목이 꺾이면 그립이 쑥 내려오거든요. 그럼 로프트가 쑥 섭니다. 네. 그 과정을 하려면 절대 어드레스 때 로프트를 세워놓는 게 아닌 어드레스 때 로프트를 오히려 더 눕혀놔야 돼. 눕혀놓고 그 다음에 로프트가 세워지면서 레깅이 오면서 임팩이 돼야 요런 각도로 임팩이 됩니다. 포워드 프레스. 손이 앞으로 나가고 뭐 그런. 그래서 어드레스 때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잡으세요. 요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아닌 최소한 그냥 요런 느낌 중간에 샤프트가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일자로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각도.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요런 각도로 어드레스를 하라고 하면 공을 못 맞춰요. 잘.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공을 이렇게 딱 맞추면 되는데 요렇게 잡으면 요렇게 딱 맞추는 사람이 로프트를 세우면서 하는 그런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로프트를 세워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공이 딱 임팩이 되면서 맞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은 그냥 치면은 공이 뽕뽕 뜨고 뭐 이렇게 뭐 뽕샷이 나오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뽕샷이 나오지 로프트를 세우면서 처음에 이렇게 눕혀놔도 로프트를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레깅 각도가 유지되고 로프트가 세워지고 그립이 앞으로 나오고 핸드포스 임팩이 되면 포워드 프레스 임팩이 되면서 한도가 낮을 수 있는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려면은 무조건 어드레스 때는 내가 과할 정도로 로프트를 눕혀놓으세요. 네. 공이 뽕, 이거 공 못 맞추고 공이 뽕 뜰 것 같은데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정말 낮은 탄도를 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아까 말한 레깅이라는 것 자체가 로프트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로프트를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레깅 각도도 커지고 그 많이 세우는, 만약에 뭐 30도에서 26도로 세운다. 그러면 4도죠. 그러면 4도는 세워지는 게 순식간에 1, 2, 3, 4 끝나죠. 근데 만약에 30도를 18도로 세운다. 그러면 숫자가 30도, 29, 28, 27, 26, 25, 24 뭐 그렇게 되겠죠. 18. 그러면 굉장히 긴 로프트의 각이 높은 데서, 누워있는 데서 이렇게 세워진 그 긴 구간이 곧 끌고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이 로프트가 세워지는 과정이 이 로프트의 갭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인 30도에서 한 18도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그 숫자의 변화가 곧 내가 끌고 내려오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과할 정도로 페이스를 이렇게 눕히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낮은 탄도를 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발사가 굳어 나왔죠? 요걸 똑같이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눕혀놓은 상태에서 발사가 굳어 만들고 싶다.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그럼 물론 레깅 각도 임팩 포지션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눕혀놓은 상태에서 낮은 탄도를 치는 걸 연습을 하세요. 뭐 6번이든 7번이든 8번이든 뭐 숏아이언, 미드라이언, 숏아이언 계열에 그런 걸 잡고 요 상태에서 낮은 탄도를 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내가 그냥 마냥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손목 꺾고 그냥 치면 깎이거든요. 손목이 꺾이는 방향이 아웃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깅을 하는 것 자체를 내가 로프트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면은 로프트를 세울 때는 아웃으로 하면은 로프트가 절대 안 섭니다. 로프트는 무조건 약간의 인이 아니면 중앙이나 인으로 들어와야 로프트가
서집니다. 밖으로 빼면 로프트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네.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웃인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로프트가 이미 굉장히 로브샷 같은, 아니요, 뽕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내가 스윙의 과정에서 손목을 세우고 로프트를 이렇게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는 그거를 연습하셔야 레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만약에 로프트 이렇게 세워놨다.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쳐볼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발사각 20도가 나오죠? 요거를 얼마나 낮출 수가, 같은 어드레스, 요렇게 눕혀놓은 상태의 같은 어드레스로 요거를. 레디? 지금은 한 15도죠. 그러면 아까 말한 로프트를 세우는 걸 약간만 세우면은 됩니다. 근데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더 세워야겠죠? 네. 그래서 로프트를 충분히 이렇게 세워서 탄도가 낮은, 낮지만 굉장히 스팅어처럼 멀리 가는 부지를 만들 수가 있어야 이렇게 로프트를 세워지는 과정에서 내 손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손목이 어떤 과정으로 이 로프트를 증가시키는가, 그리고 내가 잡은 골프채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레깅각도, 그 다음에 로프트 하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기 때문에 내 몸이 곧 이 채를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프트라는 것 자체가 곧 헤드의 움직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프트를 세우는 수 있다는 게 곧 헤드의 움직임을 잘하니까 헤드를 뭐 또 느껴야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눕혀놓은 상태에서 로프트를 세우면서 할 수가 있어야지 손목을, 레깅 각도를 더 증가를 시키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냥 어드레스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게 친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똑바로죠? 그죠? 그리고 발사각도 한 13도 나왔죠? 13도면은 보통 한 3번 우드가 13도, 뭐 아니면 드라이버도 한 13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드라이버 로프트거든요? 거리도 충분히 나가고. 이런 과정, 내가 로프트를 스윙해서 세우는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레깅 각도를 더 증가시키면서 핸드 퍼스트, 포워드 프레스,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임팩트에 요렇게 공을 압착시키는 요런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로프트가 눕혀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공을 뽕 뜰 것만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깔아칠 수가 있는지. 그러면 발사각 9.6도 나왔죠? 그럼 드라이버도 9.6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 지금 6번 아이언이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확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치게 되죠. 그래서 눌러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슬로우 모션을 찍어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레깅 각도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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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되고 그렇게 레깅이 만들어지면서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레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로프트가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잘하게 되고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낮은 탄도를 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영상을 찍어보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못했던 레깅을 유지하나, 레깅 각도가 커진다, 뭐 끌고 내려와요, 요런 스윙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